게다가 그 결과를 적힌 카드가 얼음 트로피 안에 있어서 노동까지 해야 했네요. 얼음 트로피를 깨는데도 둘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정치는 우아하게 전기 주전자의 뜨거운 물과 전기다리미로 정의는 직접 정으로 두들겨 부시면서 얼음을 깨죠. 그런데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어요. 조정치가 정인으로부터 망치를 받아서 한번 때렸는데 망치 머리가 부러지면서 정인을 스치듯이 지나갔습니다. 만약 맞았으면 큰 부상을 입을 뻔한 사고였죠. 천만다행인 듯. 설마 너무 오래 사귄 조정치가 정인을 암살하려는. 크, 너무 이상한 망상이고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네요. 결국 3등인 것을 알게 된 정인은 결과 카드를 다시 얼음 트로피 안에 집어넣습니다. 결과 반납. 크크크. 참 엉뚱하면서도 기발한 매력이 있어요. 어쨌든 조정치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보람도 없었습니다. 웨딩드레스 때문에 욕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아쉽기만 하네요. 전문가 점수는 2위, 오프라인 투표는 1위를 한 보람도 없이 온라인 투표에서 너무 많이 밀렸기에 꼴찌가 된 거죠. 패인을 알게 된 두 사람은 갖가지 패인을 분석하네요. 조정치 30, 40대에게 인터넷 교육을 시켜야겠다. 정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인터넷 강의하고. 확실히 조정치나 정인은 말만 이럴 뿐 별로 충격을 받은 모습은 아니네요. 아마 처음부터 예상해서 그런가요? 다만 오늘 분량이 너무 짧아서 아쉽네요. 에서 다시 한 번 더 빵 터졌습니다. 정말 대인배인 듯 정인의 팬카페 이야기에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네요. 이름은 정인 앤드 GFLA로 바뀌었고 회원 수는 2,354명이고 방문 수는 겨우 두 자릿수네요. 정말로 가수마저 카페 이름이 바뀐 것을 모를 정도로 유행 카페였습니다. 우결에서 하차하지 말고 다른 두 커플이 못 보여주는 성숙미와 연륜을 보여주세요. 저번 주에 6에서 7개월 안에 결혼한다고 얘기했으니 우결 내서 진짜 결혼까지 하면 재미있을 듯. 응원합니다.